15년 8만 킬로 탄 올류 소렌토 차량입니다. 미션 오일 교환차 오셨거든요. 출고하고 한 번도 네 미션 오일 교환한 적 없답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 상태가 진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션 오일 갈아라 갈지 말아라 네 그런 말이 많죠. 갈아라 해야 된다. 안 갈아도 된다. 네, 말이 많아요. 근데 누가 결정하느냐. 차주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션 오일 갈면 아까 전에도 제가 유튜브 한 게 올려놨는데 신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왜? 차가 잘 나갑니다. 미션을 갈면 차가 잘 나가. 엔진 오일 가는 것보다 미션을 갈아놓으면 차가 확연히 잘 나가는 걸 느껴집니다. 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미션을 일단 10리터 한번 갈아볼게요. 10리터 갈고 상태가 좋아지면 전자동 장비 순환식으로 갈거든요. 좋아지면 그래서 끝. 근데 10리터 갈았는데도 조금 오일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조금 더 갈 거예요. 고르게 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식 장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쟤는 10리터를 빼면 10리터를 정확하게 넣어요. 응? 무게를 달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교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동 걸고, 네, 한번 교환해 볼게요.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동 걸고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고속주행을 자주 했는가 보네요. 근데 15년에 15년식에 8만 킬로 탔으면 아닌데 여기서 지점은 해야 되는데 상차가 괜찮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차주분이 또 한번 교환하시고 또 깜빡하셨는가 그건 또 모르지. 일단 차주분께서 한 번도 교환하고 처음 교환한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교환한 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 조금 괜찮아. 엄청나게 나쁜 차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시내 발휘한 차들 그런 차도 있어요. 근데 차종마다 조금 그거 운전 습관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언제 교환해야 된다 언제 교환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어떤 거는 좀 오염이 나는 사실 엄청 많이 좀 오염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차종이 식사를 하셨는데 일단 교환해야겠죠. 교환하고 오셨으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온도는 한 40도 정도 돼 있네요. 조금 더 올려가지고 10리터 딱 한번 교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요즘 게이지가 미션 오일 게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비사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저분해졌거든요. 5만 킬로 타고 한번 교환해 보니까 정말 지저분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10리터 교환. 요게 지 색깔입니다. 요게 새 오일이고요. 지금 46도. 10리터 교환합니다. 10리터 세팅. 교환 시작. 교환은 순식간에 됩니다. 장비가 하기 때문에 시동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교환이 순식간에 됩니다. 그렇게 미션 오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장비가 지금 5.4L 뺐고 그 다음 1.6L, 1.7L 지금 주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주입하는 라인 그죠? 신 오일 요게 기존 오일들입니다. 그래서 한 1L 빼고 넣고 1L 빼고 넣고 제일 처음에 4L를 뺐다가 4L를 넣어가지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비가 교환합니다. 그래 깨끗하게 교환되는 장비입니다. 지금 계속 들어갔다가 섰다가 들어갔다가 섰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리터 다 빠졌거든요. 근데 주입만 하고 있습니다. 8리터 주입했습니다. 지금 10리터는 다 빠졌고 네. 네, 미션 오늘 교환 완료됐습니다. 색깔 어떻습니까?
완전 동일화됐죠. 깨끗하죠, 이게가. 깨끗하게 교환되었습니다. 저는 미션 오일이 되게 지저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빗나갔죠. 정비는 안 보면, 눈으로 확인 안 하면 몰라. 그래서 한 8만 킬로 타셨길래 첫 시공이라 해가지고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차주분께서 운전할 때 좀 그걸 하시는가 봐요. 또 드라이버에 너무 계속 정체될 때 밟고 있어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뭐 1분, 2분 정도는 밟고 드라이버 넣어놔도 상관없겠지만 장시간 계속 드라이버 놓고 밟고 있는 거는 조금 저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차도 신호대기, 신호가 좀 긴 신호대기 그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그게. 그런 데는 중립 넣고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의 그것도 꿀팁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 계속 드라이브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부하가 걸리고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냉각도 해야 되고 열도 발생하고, 맞죠? 무조건 뭐든지 열로 인해서 뭐가 변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이상 없다, 그건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노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내 차는 소중하니까, 저도 제 차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어때 뭐 신호 대기를 한다든가 정차를 좀 오래 해야 된다 하면 중립이나 파킹에 놓고 시동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사소한 그런 습관들이 별거 아니지만은 미션 오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차는 저는 되게 나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어쨌든 한 번을 갈았든가 아니면 차주분께서 관리를 좀 잘하셨던가, 아니면 고속주행을 쭉쭉 밟아주셨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가 시내 발휘하는 차들은 5만 킬로만 타도 시큼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냄새가 어우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저 물어보시던데 미션을 교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걸려. 특히 R 엔진 타입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차동 뭐 한 30분 이내면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또 그리고 또 차 시동 걸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샵에 오시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도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시동 걸자마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미션을 갈아주세요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운행하시고 바로 들어가면 저희 샵에 바꾸지 않은 한 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 30분 이내에 다 끝납니다. 금방 장비만 물려놓으면 금방 됩니다. 10리터 교환하는 거는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올류소렌터 미션오일 한번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됐죠? 안녕.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제 말이 맞습니다. 네. 금방 소렌토 차주분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타신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만 한답니다. 고속주행. 가족들하고 어디 가실 때. 직장에 앉아 계시니까 일주일에 두 번 운행하시는데 고속주행만 꾸준하게 운전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시내발이 하는 차는 절대 저리 안 된다고. 시커멓게. 내 말이 딱 맞았지. 내 말이 딱 맞았어.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시내발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5만 킬로 때 딱 갈아야 됩니다. 5만 킬로 때. 5만에서 한 6만 킬로 정도 되면 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갈아라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차주분이 하시면 됩니다. 또 제보고 또
미션을 갈았다고 또 무조건 갈아야 됐다고 막 뭐라 하지 마시고 나는 무교환이다. 무교환에서 안 갈 거다.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돼. 그래도 내가 좀 찝찝해서 갈아야겠는데 갈아야겠다면 가셔도 됩니다. 우리 장비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FS 장비 사시는 사장님 소렌토가 올류 소렌토 신형 지금 최신형 말고 지금 신형 그 차도 3년에 3만 킬로 때 미션 작살 났습니다. 그래서 미션 바꿨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장비 사장님 차도 고장 납니다. 우리 엔진오일 교환 장비 사장님. 그러니까 그러돼 버리면 리퍼 미션이 올라갑니다. 나는 새 차 샀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들어가면 새 거 올려줄 것 같죠. 말은 새 거고 포장은 돼 있겠지만 리퍼입니다. 아이폰 그 리퍼 주듯이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뭐 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장담한데 리퍼 올라갑니다. 절대 대기업에서 새 미션 딱 포장된 거 딱 올려준다고요? 아니요. 그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개월인가 1년에 만 킬로 미만 차들 그러면 새 거 올려줍니다. 근데 그거 넘어간다 그러면 리퍼 올려주도록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1년이니 뭐 2만 킬로 이내니 뭐 이런 거 다 말씀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선배님한테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 서비스 그 사업소에 계시는 선배님 계시니까 그게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정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예상에 벗어나질 않아. 딱 맞다니까.